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관련 법안이 올해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압박도 막판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에서 만났습니다. 정책금융의 역할과 관련한 세미나에 참석한 것인데 사실상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힘을 모으기 위한 자리입니다. 박 시장은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며 국회의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민주당이 협조를 해줘서 국회에서 그 법을 딱 한 줄 고치는 것입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지역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정책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 역할을 산업은행이 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을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며 경제 위기 시에는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금융 본연의 산업은행 역할을 재정립하여 국회에서는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와 정책위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각각 합의 처리가 필요한 10개 우선 처리 민생법안을 두고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올린 두 번째 법안인 만큼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양당이 허심탄회하게 법안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그래서 어렵겠지만 접점을 찾아 나가면서 하지만 이제 협의를 시작한 단계인데다 앞으로 두 번의 만남에서 정격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약속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올해 안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백지화 우려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